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네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토끼해,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해는요,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오늘 카페 싱싱이라는 곳에 찾아왔어요. 이곳은 알보 몬스테라가 굉장히 많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고려가 왔거든요. 초입새 전경은 이렇고요. 이쪽에 아주 깨끗하고 예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네, 저기까지는요. 다 알보 몬스테라예요. 굉장히 핫했죠. 한 2, 3년간. 그래서 가격이 옛날에는 뭐한 장당 뭐 몇십만 원도 하고 50만 원, 100만 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 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제 7만 원짜리고요. 장당. 요거 장당 7만 원이래요. 참 많이 내렸죠? 제가 이렇게 중고 마켓에서 이렇게 봤는데 30만 원짜리도 있고 아직까지도 비싼 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삽수인 것 같아요. 삽수. 미들 삽수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이제 7만 원, 8만 원. 여기는 또 8만 원 하네요. 8만 원짜리. 이것도 예쁘네요. 8만 원짜리 이거 예쁘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8만 원짜리 종류가 있고요. 8만 원짜리래도 이런 거는 굉장히 예뻐요. 상태가 좋아요. 완전 고스트는 아니고 또 마블링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네, 이렇게 또새 잎도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조금 무늬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직 찐잎이 안 됐죠? 예쁘네요. 알보 몬스테라. 이거는 네 개가 있네요. 잎이 또 예쁘죠? 네, 이것도 마블링과 이렇게 본래 초록이로 네, 몬스테라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고요. 또 이렇게 그냥 몬스테라는 조금 둥글다고 하죠. 좀 잎이 더 크고 이게 잎이 조금 더 작죠. 요거는 진짜 이렇게 마블링이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오 진짜 예쁘네요. 이거 탐나네요. 탐나요. 그다음에 요거 오 네.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마블링이 아주 예쁩니다. 예뻐요. 이렇게 마블링이 제가 책에서 보기로는 이렇게 마블링이 골고루 초록하고 하얀하고 골고루 이렇게 소고기 마블링처럼 이렇게 된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예쁜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예쁜데 좀 탔고요. 잎이. 네, 이것도 삽수네요. 삽수. 거의 삽수인데. 이거는 진짜 삽수치고는 완벽한 삽수네요. 엄청 예뻐요. 여기 이제 생장점 여기서 이제 또 잎이 나오겠죠. 이거 큰 거에서 이거 참 탐나요. 이것도 마블링과 이렇게 흰색 고스트가 같이 섞여서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쪽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 장당 10만 원이라고 해요. 여기도 아주 골고루 섞여서 많이 나왔네요. 잎이. 이뻐요. 장당 10만 원,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요즘에 가격이 참 많이 싸졌어요. 옛날엔 장당 막 50만 원, 100만 원씩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10만 원, 가장 비싼 것이 10만 원.
전당 10만원. 희귀 식물이 이렇게도 많았네요. 커요, 커요. 잎도 크고, 리갈레 매그니피커. 알보 몬스테라예요. 엄청 큽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진짜 예뻐요.